오늘 그 조현희 의원님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요양병원에 대한 그런 문제를 심각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언급을 하셨는데요. 평소 본 기자도 이 요양병원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그동안 제보도 받았었고 취재도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부친께서도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사례도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 부친께서도 손목이 묶이고 욕창이 생기고 결국 한 1년 반 만에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의원님이 그 자유발언을 통해서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점, 심각성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2015만이 아니고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요양병원에 대한 심각성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의원님의 그 어머님께서 요양병원에 이천에 있는 모 요양병원에 모신 걸로 아는데 어머님께서 어떻게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나요? 네, 저희 엄마는 사실은 거동이 조금 불편했어요. 그 집에서도 그래도 화장실 가시고 어쨌든 식사도 하실 정도로 거동은 있으셨는데 잘못 실수로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미끄러져 살짝 이제 주저앉았는데 그게 이제 아파서 이제 이천의료원을 갔어요. 이천의료원을 이제 언니가 모시고 갔는데 그냥 이제 거기서 요새 코로나 상황이라 그렇죠. 입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이제 집에 계시다 보니까 요번에 그 코로나 이제 그 검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를 하고 났는데 병원에서 3일을 거기서 이제 격리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언니가 이제 3일 격리할 바에 차라리 집을 모시고 일단 가겠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그거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냥 금이 갔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뭐 입원도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집으로 이제 급하게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이제 아침에 한 10시쯤에 이제 갔어요. 집에를 갔는데. 엄마가 이제 누워 계시면서 이제 물을 달라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물을 달라 하시길래 엄마를 이제 앉혀드렸는데 앉아서는 물하고 식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딸이 달뼈에 금이 갔는데. 금이 갔는데 이제 그 일으킬 때만 불편한 거지. 가만 안 되겠는데. 앉아서는 식사를 하시고 물을 다 드셨어요. 직접 손으로.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어쨌든 뭐 불편한 상황이지만 이제 그렇게 드셨는데 근데 이제 언니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의논하기를. 사실 엄마가 아픈 통증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집에서 그냥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우선 지금 나이 드신 분은 사실 그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요즘에 요양병원에 의사가 있다 하니 그렇죠. 그래서 요양병원을 모셔서 치료하고 기본 염증 치료 진통제는 맞을 거 아니냐 네. 그 아픈 통증은 없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면 요양병원을 일단은 모셔서 고르니까 한 달 동안은 치료하시면 나을 거다. 그럼 다시 모시는 걸로 하자. 의견을 해서 모시고 이제 간 거예요. 다행히도 이제 언니가 이제 이천 이제 뭐 요양병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근처에 있는 병원을 언니가 통화를 하다 보니까 자리가 하나 비었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전화가 왔대요. 언니한테. 그러면서 엄마가 뭐 집중 치료실로 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중 치료실로 갈 정도가 아닌데,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가 싶어서 언니가 저보고 직장을 또 다니니까 네. 가보라 해서 제가 아마 화요일날쯤에 입원하고 아마 2, 3일 있다가 제가 이제 갔어요. 3일 만에? 네. 아마 1월, 네, 그쵸. 3일 만에 제가 이제 갔는데, 누워 계시는데 되게 편안해 보이셨어요. 의식도 멀쩡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바쁜데 뭐로 왔느냐 많이 바쁠 텐데 당연히 엄마니까 제가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엄마한테도 그랬어요. 엄마 여기 오신 거 서운해 생각하지 마. 사실은 집에서 우리도 언니도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엄마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지만 이천 여기 요양병원은 엄마를 치료하고 그렇죠. 진통제 놔둘 수 있으니까 케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케어할 수 있으니까 엄마 부지런히 낫고 다시 집으로 갑시다 했더니 엄마도 너무 좋다고 네. 네. 근데 집중 치료실이라는 곳이 한 8분이 모셔져 누워 계시는데 거기가 집중 치료실이에요? 네. 8명 있는 데가? 네. 일반 병실인데? 근데 저희 엄마가 들어갈 수 있는 병실은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서는 저희 엄마는 의식이 멀쩡하신 분인데 다른 분들은 누워 계시더라고요.
조금 그렇다 의아한 생각에 그래도 여덟 명이 있는데 집중 치료실이다. 네, 바로 그래서 그들 간호사 이제 거기 있는 앞이라든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때까지도 제가 이제 요양병을 믿은 거죠. 네. 아, 도대체 잘 계시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저희 언니가 또 연락이 왔어요. 네. 급하게 오시라고 했대요. 병원으로?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호수를 못 끼워야 된대요. 호수를 끼워? 네. 병원한 지 일주일 만에? 네. 입원한 지? 네, 뭐 치우는지 뭔지 그걸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의심이 있는 분한테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 식사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봤더니 언니가 이제 가보니까는 그때 좀 자세가 엄마가 좀 불편하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혹 끼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말씀을 잘 못 하시니까 그 이제 말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비몽사몽 막 그런 상황이 보이고 이제 이걸 호흡기를 꼈으니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꽂을 바에 나 그냥 집을 모시고 가겠다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네. 원장님한테도 내가 금요일 날 엄마 모시고 가겠다. 네.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 오전에 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원장님이 오전에 바쁘다고 네. 오후에 오라고. 네. 그래서 언니가 그럼 다시 오후에 그럼 가겠다. 네. 또 연락이 왔대요. 오전에 원장님이 오전에 오시랬다는 거야. 근데 오전에 오시라면 동생하고 언니는 시간을 비운 거잖아. 일부러 오후 시간을. 그렇죠. 근데 엄마가 어쨌든 모시고 오려고 오후에 약속을 했는데 네. 원장이 또 약속을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갔어요. 네. 제가 갔는데 그때는 거의 뭐 힘들더라고요. 막 상황이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의사 병원에서는 저보고 하는 소리가 심장병이 안 좋고 뭐 기관지 가래도 끼고 뭐 당뇨가 있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기본적인 거 있어요. 맞아요. 저희 엄마 심장 안 좋고 있는데 그래도 집에서는 그런 거 불편함 없이 약을 계속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정도 불편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 제가 간 날도 되게 심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있는 간호사 보고 기관지에 그 가래 뺐냐 뺐대요. 근데 깁스 끼는 못 뺀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솔직히 내가 이거 호흡 이거를 꼭 해야 되냐 해야 된대요. 그 물을 이제 달래요. 물을 들려고 보니까 물도 뭐 큰 통에 밑에 조금만 남아 있는 거야. 그것도 바로 시원한 물이 아니고 이렇게 좀 미지근한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려고 했는데 물을 못 들이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제 간호사가. 간호사가. 왜냐면 이제 간호원인지 간호사인지. 그건 잘 모르죠. 있으니까. 간호 보조원인지는 네, 모를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는.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이게 만약 기도로 넘어갈 걸 생각한다라는 거에서 그러면 기도로 넘어갈 걸 생각한다면 앉혀서 드리면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그렇죠. 앉혀서 식사를 하셨고 드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되지? 그렇게 심각한 지가 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병원에 심각하게 입원한 지 심각하게 된 게 아마 제가 이제 3, 4일 만에 갖고 한 4, 5일 만에 일주일도 안 돼서? 그렇죠. 일주일만 안 돼서 어머니 상태가 거죠. 이렇게 심각하게 되어버렸다? 네, 심각한 거죠. 근데 상황을 보니까 계속 누워있는 상태에서 글쎄 어쨌든 제가 뭐 약을 어떤 걸 투여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누워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의식이 뭐 비몽사몽이지만 저희가 가면 다 알아보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 호흡기를 끼고 있으니까 아 솔직히 저희 아니, 같은 호흡을 호흡을 못할 정도는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걸 빼드리고 엄마 네. 숨을 쉬어봐 앉아가지고 앉혀드리고 그때는 오히려 숨을 쉬어봐 근데 되게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산소가 80몇 떨어지니까 빨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앉혀놓고 등을 좀 두들겨 드리고 엄마 호흡을 크게 쉬어봐 쉬어봐 했더니 오히려 이렇게 파란불로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저거는 괜찮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금요일날 이제 퇴원이 안 된 거예요. 뭐 원장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월요일날 언니가 그러면 월요일날 엄마를 퇴원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날 언니한테 꼭 저거 봐달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도 이거 꽂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시고 나간다니까 L2부를 그러면 자기네가 안 꽂겠다 말이 다 이상하잖아요 모시고 나간다 그러니까 안 꽂겠다? 응. 안 모시고 나가면 꽂고 근데 그 꽂는 이유가 이를테면 식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죽을 넣어주기 위해서 꼽는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런 거죠. 못 드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는 좀 그게 좀 의아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엄마가 그 며칠 사이에 그렇게 나빠질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모시고 가겠다 해서 제가 월요일날 갔어요. 오후에 갔는데 원장은 안 계시고 일단 모시고 가겠다. 나오시면 되죠. 네, 그 모시고 가겠냐. 모시고 가겠다. 네. 우리가 강원, 아직 그때는 거의 안 좋으셨어요. 솔직히. 일단은 우선은 다른 병원에 가서 이거를 봐야 되겠다. 그렇죠. 네, 골반 다친 거를 지금 어느 정도 봐야 되겠다. 이제 실제 그래갖고 이제 다른 병원하고 이제 통화는 일단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 엄마 손을 봤는데 손이 동그랗게 땡땡 부어갖고 있는 거예요. 왼손이요? 양쪽 손 다요. 양쪽 다? 네. 왜? 묶어놨나 보지? 묶었어요. 묶인 헐. 자국이 있는 거야. 여기가 쑥 들어가고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냈냐고. 그 침대에다 묶어놨나 보죠? 그렇죠. 뭐 까만 거 말 씌워갖고 묶은 거 왜 뗐는지 자꾸 떼서 묶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호흡하기 힘드니까 뗐겠죠. 그냥. 그렇겠죠. 이거 누가 묶었냐. 말을 못해요. 이거 왜 묶었냐. 이게 지금 뭐냐고. 상황이 뭐라고. 우리 엄마 손이 지금 어떻게나 바로 보라고 이 피가 안 통하지 않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제가 물었더니 간호사가 오더니 죄송해요 뭐 빼 뭐 이렇게 떠들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딸이 간호사예요. 저희 딸은 전부 대학을 나온 간호사인데 다 그런 거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묶는 거래요. 묶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 당연한 거죠. 거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그랬는데 보니까 유양사라는 분이 외국인이더라고요. 외국인. 무슨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조선족이에요? 정확히 제가 저는 못 봤는데 어쨌든 동양인이에요? 그쵸? 거의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많죠. 네, 근데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양보호사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그때 내가 상황을 느낀 게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누워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럼 사람은 불러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부르는 이전에 벌써 뭐 노인네가 어쨌든 뭐 비몽사몽 뭐 이런 데 상태에서 목소리도 안 나올 거고 그렇죠. 이걸 꽂았으니까 그렇죠.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고 손도 묶어놓고 물을 달라고도 물을 못 알아들으면 물도 못 그렇죠.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정신 멀쩡한 사람이 아무 적어도 오래 사시겠냐고요. 그렇죠. 답답하죠. 못 살죠. 그래서 엄마를 언니하고 강제적으로 해서 사설차를 불러서 했더니 사설차도 병원에 원장이 동의가 있어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지 못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러면 저 일반 택시라도 불러서 모시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택시를 모시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엄마가 골반이 안 상태니까. 그럼 일단 바른병원에 가서 한번 여기를 한번 다시 찍어보고 하려고 갔더니 바른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열이 심한 거예요. 코로나도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러한 또 이렇게 좀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이 간 상태로 여기를 염증 치료라든가 그런 치료를 했으면 열이 덜한데 그렇지.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열이 막 올라가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2차 우려는 갔어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다른 병원에 다른 병원 전화를 해봤어요. 네. 사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는 그 병원을 모시고 싶다 그랬더니 근데 그분들도 뭐 심의가 있는 거야. 어머니 상태가 어떠고 그런 걸 다 알아본 상태에서 모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체에서 심의가 있나 봐요. 그렇지. 이제 코로나 전국이라 아니 코로나 검사를 맞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 맞고 이제 코로나는 어쨌든 음성이라면 나온대잖아요. 그때도 음성으로 나온 상태였던 거고 엄마가 그래서 내가 아 이것도 병원 선택을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구나. 그쪽에서 받아줘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런 불편함도 있구나. 근데 그런 와중에 2차 의료에서도 열이 높으니까는 다시 검사를 해야 된대요. 또 음성이 나와야 되고 며칠 또 거기에 또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또. 그러면 또 엄마가 거기서 2, 3일 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2차 의료는 응급실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없을 때 언니가 안 되겠다.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엄마를 모실 수 있는 거 아니잖니. 그렇다고 집으로는 안 된다니까. 다시 그러면 여기 요양병원 다시 가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모시고 나왔는데 예, 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모시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시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언니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내일부터 회기도 끝났겠다. 내가 내일부터 엄마를 하루에 두세 시간 내가 일단 가서 봐야 되겠다. 내가 엄마를 좀 케어해 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했어요. 했는데 벼랑 새벽 5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운명하실 것 같다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이 또 전혀
에이, 뭐 이 정도로 갖고 돌아가셔? 그렇죠. 네. 그 제가 5시 한 21분쯤에 도착했는데 벌써 운명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운명하셨는데, 뭐, 뭐라고, 뭐, 말은 못하고, 아직까지는 엄마가 이제 저희가 뭐 준비를 했으면 인식을 하는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인식이 전혀 안 되는데, 너무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어머니가 그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 만에 들어가신 겁니까? 토요일 날, 가만히 있자 보자. 저희 엄마가 6월 29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19일 날 입원하셔서 거의 열흘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10일 만에? 네. 문제네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정말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그 병원에 진료 기록은 받으셨나요? 그 이후로 제가 이제 퇴원하려고 하는 날 월요일 날 네. 뭐 약 봉투하고 뭐 줬는데 저희 언니가 정신이 없으니까 네. 또 다시 입원을 했잖아요. 다 두고 나온 거지.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우선 엄마만 모시고 일단 장례를 모셔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양병원의 어떤 과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문제는 의원님이 오늘 저의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천시에 있는 요양병원을 아까도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한번 의원님께서 법적인 검토도 한번 해보실 의향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가능하다면 하고 싶죠. 솔직히 저는 솔직히 저희 엄마 돌아가신 것도 속이 상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몸이 불편해도 의식이 있는 분은 그렇죠. 자식들은 직장 문제 때문에 그렇죠. 병원을 믿고 요양병원을 믿고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당신의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렇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곳에 가시면 포기를 하신대요. 저는 왕쾌가 돼서 나오시는 어르신들 없어요. 다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니까요. 요양병원에 가요. 그렇죠. 저는 너무 그게 속상한 게 와, 나이 드신 노인이면 내 생명의 존엄성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권리를 행사를 못하시나 싶은 생각에 너무 그게 제가 힘드는 거고 그분들은 할 수 없이 자식이 직장이고 바쁘니까는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는 상황 생기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서울까 싶은 생각에 저는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지 양심 있는 사람들 같다면 최소한의 아까도 제가 발뒤꿈치에 뭐 욕창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연하게 제가 들었어요. 어느 분한테. 그게 가능한가? 등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래요. 힘들어요. 다 누구나 힘들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좀 그렇죠. 예, 약간 좀 공기통합이 한번 될 그렇죠. 거를 발뒤꿈치 욕창이요. 저 처음 들었어요. 발뒤꿈치 어디 욕창이 생깁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제가 그날 상황을 보니까 눕혀놓은 상태에서 그냥 만약에 호수를 끼면 그 상태에서 그냥 죽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지 네.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지금 아까 의원님이 언급하신 내용 중에 병원에서 환자들이 어떤 의사소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가 주재를 해야 되는데 실적으로 야간이나 주간에도 외국인, 즉 조선족들이 그분들이 와서 케어하는 사례가 제가 실제로 본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머님을 케어했던 분도 조선족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건소하고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뭐 어머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이천 시민들이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법적인 조례라든가 또는 어떤 법적인 방법을 좀
시의회에 계시니까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우리 저 시민들을 위해서 그건 또 봉사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시고요. 또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한테도 뭐 당부라든가 뭐 이런 하신 말씀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는 저희 세대도 얼마 안 있으면 그렇죠. 저희들도 요양병원이라든가 시설을 가야 되는 상황 생겨요. 그렇죠. 정말 믿을 수 있는 요양병원이고 시설이라면 저부터도 제가 나이 먹어서 제가 스스로 제 발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요양병원, 요양시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 요양 뭐 병원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분들이 욕을 먹는데 또 그날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병원 그 요양 나오면서 어떤 할머니가 걸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걸어 들어오시는 분을 거기서 직원이 어떻게 오셨냐 물어봤더니 할머니 때문에 상담하려고 왔다라는 소리에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직장인들 바쁘시니까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건 정말 좋은데 이왕이면 좋은 병원 많다니 잘 검토하셔서 네. 잘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요양병원도 이왕이면 내 부모 같이 좀 모셨으면 좋겠고 또 한 또 뭐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뭐 일반 외부에서 듣는 말이 사실적인 게 있다라면 사실적인 그런 게 근거가 있다라면 정말 앞으로 그렇지 않길 바라고 정부에서도 우리 우선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서 이런 거를 철저하게 좀 어떤 방법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의회 활동을 이 요양병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조례라든가 이런 법적인 검토 또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요양병원에 대해서 향후 법적인 대처 또 우리 이천 시에서 이제 법적인 대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셔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데 의원님이 큰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